OBS가 실시한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후보 중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명심과 윤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2%로 가장 앞섰습니다.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9%,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4.5%로 뒤를 이었습니다.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. 민주당 후보 중에선 김동연 예비후보가 적합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응답률 28.6%로 14.6%의 안민석 의원을 제쳤습니다. 이어 염태영 예비후보 9.7%, 조정식 의원 8.0% 순이었고 적임자가 없다는 응답이 20%를 넘었습니다. 국민의힘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. 김은혜 의원 37.4%, 유승민 예비후보 31.6%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. 적임자가 없다는 응답이 15.6%, 기타가 10.4%였습니다.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3.9%였습니다.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73.9%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.1%, 민주당 41.7%였고 경기도지사 선택 기준으론 인물 37.3%, 정당 25.1%로 조사됐습니다.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.